아 미친 게임 아니야 이거. 자 이번 게임은 포고라는 게임이에요. 한번 해볼게요. 뭐 말 그대로 스카이 점프 쫑쫑 뛰는 게임이에요. 간단한 게임 가볼게요. 형님 그 궁금해서 그러는데 주니어 선물은 뭐 주시나요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러 키보드. 주니어 선물이요? 주니어 선물 내일 사주려고. 뭘 가고 싶어 하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놀아달라던데. 가볼게요. 아주 간단하게. 이건 패드로 할까? 그냥 WASD로 가면 된다. 좀 잘 안 움직인다. 어? 잘 안 움직여. 빅포고몬이랑 다르죠? 딱 봐도 다른데? 별 먹으면 된다. 오케이. 간단하고 좋았습니다. 왜 죽어? 빅토리? 아빠 크리스마스 선물로 아빠 이 시간을 살 수 있을까요? 다음 다음 2번. 이번에는 양쪽으로 터널하고 컨트롤러로 키보드로. 아 WASD였지? 맞아 맞아. 초등학교 3학년 때 스카이 퐁퐁 타다가 그 다음에 룩 어라운드 넘어져서 불똥 얼굴에 쳐박고 스카이 TG. 퐁퐁 쳐다도 안 봅니다. 아 이건 카메라. 야 이렇게 조작이 빡세냐 이거. 이건 패드로 해야겠다. 키보드가 조작이 어떻게 더 빡세. 요것은 패드로. R로 카메라 하고 LB로 양옆으로. 왜 근데 이런 미세한 컨트롤까지 있는 것이죠? 오른쪽 보고 가라는 건가 이렇게? 방향을 보면 그렇게 간다? 만약에 방향을 안 보면 그렇게 안 가고. 겁나 조작 어려운데? 모습만 보면 연길이 아니냐? 어? 튜토리얼에서부터 인류는 거친 글로리 냄새를 맡고 빡센데? 들뜨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게 그냥 오른쪽으로 하면 그냥 오른쪽으로만 가고. 가자. 학교에서 삼각삽으로 스카이 콩콩 놀이 하다가 부러뜨려서 담임한테 개차 맞던 게 생각나네요. 앞으로 원래 점프해서 올라갈 수 있나? 허이 허이 안돼 안돼 피하면서 가야 돼. 미친? 앞으로 가고 있는데 이상하다. 가고 있는 거 맞지? 바로 옆으로 가자 이렇게. 그 다음 바로 오른쪽으로 가고. 오케이. 그 다음에 오른쪽 왼쪽 오른쪽 바로 왼쪽 가주시고. 안 통해요 저희한테 이런 게임. 저를 이겨낼 수는 없을 겁니다. 됐다. 이 물은 뭐야? 오케이 좋아요. 어떻게 올라가? 해봤는데 이거 옆으로 껴서 올라가자. 아 띠용 있다. 방댕이 방댕이. 아 올라왔다. 오케이. 이 R로 방댕이 할 수 있어. 아 조작 어려운데? 빡세겠는데? 오케이 기본 조작은 됐고. 다음 지금 알려줘 씨. 이거 지금 알려주잖아. 맨날 동겜 잘한다. 어? 동겜이 재밌다 하니까 가자. 어디서 맨날 이런 동겜만 찾아오는 거야? 형 아주 잘하고 있어. 맨날 하자 너무 좋다. 갑시다. 게임 찾아오는 거 대부분은 니들이 가져오는 거야. 호잇! 땀나고 있어. 뭐야. 아니 어떻게 가라고. 헛! 한번 보자고. 어? 여기 있다. 홀드에서 찍었을 때 놔둬라. 맞네. 리듬인데? 네 맞네. 리듬으로 맞춰서 올라가라고? 이렇게. 오케이 됐다. 됐고요.
헛. 앞으로 이런 똥겜은 똥겜이라고 부르지 말자. 너무 자. 안타깝다. 재밌는데 풍겜 어때요? 풍겜이라고 합시다. 풍겜. 똥겜 찾아 올리면 형이 또 이렇게 해주잖아. 찾는 맛이 있어 똥겜 히읗. 호앗. 어 이거 완전 높아 이건. 어떻게 하지? 이거 힘든데? 이거 어떻게 해? 어 멈출 수도 있네 이렇게? 아 여기다 껴보자. 형 크리스마스가 생일인데 집에서 게임 만들고 있어. 형이 해줬으면 좋겠는데 형이 하고 있는 게임 같은 건 도저히 만들 자신이 없는데 어떻게 하지? 안 그래도 게임 해달라는 사람 많은데 이제 게임 개발하시는 분들이나 제작하시는 분들 제가 다 참고는 하고 있는데 다 해드릴 수 없는 점 이런 거 만드시면 제가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룡에 점프 넣으시면 돼요 일단. 어? 걸렸다 오케이. 야 왼쪽 왼쪽 손잡이 걸렸어. 어떻게 올라가지? 아 어떻게 올라가라고 이거?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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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 점프를 해도 저게 안 되는데? 점프 점프 어? 올라.. 어? 어? 어떻게 올라갔지? 어떻게 됐다 올라갔다. 뭐야? 채팅 보고 있어. 한번 누르고 형님 저 11년에 군대 있을 때 롤이 너무 하고 싶어서 군대원들하고 롤 주사위 보드게임 만들었는데 유행 타서 소대원, 중대원 다 몰려서 했었습니다. 아 그래요? 하스톤 뭐 그런 거 만든 사람도 있던데. 요즘에는 컴퓨터 할 수 있잖아 군대에서. 오케이. 아 미친 게임 아니야 이거. 아 진짜 이거 무슨 게임이야 이거. 가자. 더럽히겠네. 이쪽으로 봐봐 이쪽으로. 이쪽. 참 걸려. 간다. 됐다. 아씨 타임 맞추는 게 너무 어려워. 호잇. 헛. 헛. 으이씨 호앗! 됐다. 배박스 빡세요. 개빡세요. 조작이 개빡세. 와 미친 게임 아니야 능각겜. 무슨 이런 어려워지는데? 게임이 다 있어 능각겜. 하 너무 쉽네요 능똥겜. 뭐야 저건. 형 일부러 그러는 거지. 유린 거 같은데 돌아서 빨간색. 힘불어. 이거 빨간색깔 하면 저거 내려오는 건가 보다 그치? 아니었어 뭐야 저거. 아아 아, 총이 나오면서 뭐가 유리를 깼다. 뭐야 키보드 R을 누르면 리스폰을 한다? X버튼? 아 깨면 리스폰 하라고? 아 이렇게? 리스폰 하라는 게임은 처음이네. 아하 오케이 좋습니다. 멀미난다고? 이게 멀미나나? 저를 보세요 그러면. 스탑 점핑. 가서 멈춰라 LT 눌러가지고. 처음 700프레임 나와서 뭐 올려난다고? 프레임 상관없지 않아? 잠깐만 프레임 좀 조절해줄게요. 쇼 FPS. 이건 FPS 보여주는 건데 뭔가 없네요 조절하는 게. 수직 동기 하나 이런 게 없네요. 호잇 가자. 멀미나면 스스로 해결해야지 뭐. 3D 멀미도 막 있는데 난 괜찮은 것 같아. 오케이 체크포인트도 있어? 뭐 어렵다고?
모자겜보다 훨씬 멀미 안 나. 모자겜은 저도 멀미 났거든요 개인적으로. 쉽네. 아니 스카이 콩콩 이렇게 멈출 수가 있어? 오케이 간단하죠. 저에게 어려운 게임이란 없습니다. 다음은 홀드 스틱 앤드 스탑 점핑 리커버러 유어 그립. 홀드 스틱 점핑을 스탑하라고? 왜? 아! 뭐야? 아 빨간색을 밟으면 대포가 나온다 이거지? 피하면 되지. 팔 하나 부러졌다고? 어? 왜 진짜네? 콩콩이를 타고 다니는 거야? 뭐야? 발로 걸어다녀 이 녀석아. 아니 팔이 왜 부러져? 리스폰 해야 되나? 다리도 하나 날라갔는데? 체력 같은 건가 봐. 어! 다시 하면 되지. 보니까 대포는 그냥 나오는 것 같은데? 알아서 피하라는 것 같은데? 멈춰! 오! 배 맞았고. 멈춰서 회복하라고? 멈추면 회복하는 건가? 어! 회복한다! 진짜네. 그래서 리커버구나. 괜찮아요 해볼게요. 몸 딱 이웃거리야? 뼈 맞추네. 가자. 볼링공이라고? 어 그럼 아프겠다. 빨리 가는 방법은 없나? 스피드? 아이고 해볼게 멈춰서 해볼게. 봐요. 맞는 거 같은데? 빨간 색깔 밟으면 대포 나오는 거 맞는 거 같은데? 그쵸? 잡아 가자. 그냥 가도 될 거 같은데? 안 밟았는데 저 쏘네? 선 넘을 때마다 한 대씩 때리는 건가? 아 그런 건가? 나 노리고 있어 저 조준되는 거 봐. 오케이 다음 한 칸씩 앞에가 열리네. 이건 뭐야? 락키 뭐지 이건? 튀어나오나? 아 미친 뭐야? 아 장애물이었어 그냥? 신선하구만 게임이. 잠깐만 나 발 떨어졌거든? 맞아 정비해 몸 정비 좀 하고. 올라갈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올라가지면 좋겠는데. 올라가지진 않는 듯 스펀지같이 빠셔지는 것 같아요. 가자 됐어요. 쉬워요? 좀 어려운 거 없냐? 다음 다음은 백버튼 누르면 리트라이 레벨 다시 할 수 있다? 아 이거 아예 실수할 수가 있나 보네. 보니까 시선처럼 만들어가가지고 위로 올라가는 것 같거든요? 포개가지고 아 리트라이 포기해서 바로 나와야겠는걸. 바로 시소가 됐잖아. 이 정도 올라갈 수 있나? 이 정도 못 올라가. 하나 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 미친. 야 왜 그래. 리스폰으로 하면 괜찮지 않을까? 어 리스폰으로 하면 만세 8개월을 알리세요. 저거 어떻게 들어가지? 잠깐만 멈춰봐. 그럽시다. 처음에 작은 것부터 부셔. 작은 거 오른쪽 거 부시고 큰 거 부신 다음에 나오면은 하나만 남으니까 오르막길 되죠. 민호랑이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허순이 있어. 근데 바로 나와. 됐죠? 양 사이드 뽀개 필요가 없어. 오르막길 만들면 되는 거니까. 회복하고. 이렇게 하면 되죠. 간단하죠? 스카이 콩콩. 옛날 어렸을 때 옆집 애들이 스카이 콩콩 타면 가지고 싶었는데 나도 비싸가지고. 아 그래도 신선해 아이디어가. 그래픽 좀 아쉽지만 타격감이랑 아이디어는 신선해. 그때도 스카이콩 있었죠? 있었지. 요즘에 와서 오히려 더 없죠. 요즘엔 그게 타고 싶더라. 전동 킥보드. 전동 킥보드. 마트 가니까 전동 킥보드랑 전동 자전거 이런 거 있더라고요. 자동으로 가더라고. 그 옆에 전동 오토바이, 전동 마트 장보기 오토바이, 그 다음에 이상한 삼각 자동차까지 해서 점점 가격 올라가더라. 이게 좋더라고. 전기 충전해가지고 전동 킥보드 완전 그랑주 아니야. 전동 항아리는 어때요? 하시. 이거 어떻게 올라가지? 여기 못 올라가. 뒤로 들어갈게요. 그거 세종시 같이 사람 적고 도보 상태 좋은 데만 갈 수 있다고? 뭐 갑자기 세종시 같은 거 없이. 아 그래요? 뭐 송도시도 가능해. 어, 우리 여기 공원이 많아가지고. 세종시 홍보야? 근데 요즘에 스카이콩콩 타는 사람 거의 없지. 아 나 본 적도, 나 본지도 한 10년 된 거 같은데? 이거 타고 다니는 사람 있어 스카이콩콩? 놀 때나 타는데 놀 때도 타는 거 못 봤는데? 타고 출퇴근한다고? 이거 출퇴 이거 스카이콩콩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세고에도 아니고 이걸 타고 어떻게 출근하나. 이거 타고 출근하면 지갑이랑 핸드폰 다 날라가겠네. 뒷주머니 넣어놨던 거 어? 어디 갔지? 어디 있는가 떨어졌겠어. 힘들어요. 그리고 이거 되게 힘들어. 나왔다. 쉽고요. 다음. 너무 쉽다 게임이야. 좀 어려워야 재밌는데 그쵸? 노잼이네 이것도. 에이 이런 것도 쉽지. 그냥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어려운 게임 없나? 간단하고요. 각종 게임에 어려운 게임에 단련됐기 때문에. 오오. 스카이콩콩 8,000원이라고? 인터넷에? 아 그래요? 옛날에 이거랑 어어! 아! 아! 뭐야. 다시. 아 꼈는데 아깝다. 옛날에 이거랑 빨간색깔 그 앉아서 타는 콩콩이 있어. 빨간색깔 풍선같이 달려있는거 앞에 저 위에 손잡이 있고 빨간색깔 앉아서 타는거 인형같은거 그 뭐죠? 그거 유행했었는데 또 가지고 싶었었어. 짐볼 같은 거 밑에 짐볼 같고 위에는 말 같이 생겼어. 코피티야? 간단하고. 그렇지. 안전빵으로 가. 너무 쉽다. 다음. 15가 되면 뽀고 루키가 아 끝나는 거구나. 스몰 점프? 아 스몰 점프로 지나가라. 그냥 빅 점프하면 안 돼요? 왜 스몰 해야죠? 빅 점프 해야 되는구만. 유리 되게 두껍다. 빅 점프인데?
이건 뭐지? 이 안에는? 아 체크포인트? 왜 체크포인트가 있어? 다 와서 있네. 여기가 어렵다 이건가? 착하네. 체크포인트도 있고 게임이 너무 착해. 익숙해졌다. 좋아요. 야오스. 다음. 이건 뭐야? 보너스야? 그냥 돌파하는 건가? 오케이. 왜 가려놨지? 이거 어설프게 가면 밑에 낭떠러지 아니냐? 왠지 예측이 된다. 조심하자. 뭐야? 이건 안 되네. 세다 이건가? 잠깐만 뒤로 가, 뒤로 갔다 한 번에 봅시다. 웃기지? 남사친이 누구 방송 보냐길래 보여줬더니 알더라고요. 풍월량이네. 물결표물 결표 월클이잖아 하면서 월클 박수. 밀어 밀어. 좀만 밀면 된다. 여벼. 얘들아 흥분하지 마. 남사친이잖아. 남사친구가 아니고. 자 올라가자. 그래도 남자라서 안 된다고? 오늘 크리스마스라 친구들 예민하구나? 일로 가자. 오 떨어져. 오케이 다음. 보너스? 뭐야? 아 런닝머신? 쉽죠? 왼쪽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게임 너무 순수하다. 순진한 녀석 같으냐고. 고춧가루 맥가다 뿌려놓고 이 정도면 어렵겠지라고 생각했지 했지만 안 통한다. 너무 맵지가 않다. 한번 밀리기 시작하면 다 뽑네? 복구가 안 되네? 크리스마스라고 저런 거에 일이 일비하는 거 보니 다들 아직 솔 노력이 부족한 듯 싶군요. 어? 살 수 있어. 어떻게 어떻게 올라가지? 아이씨 약간 왼쪽으로 약간 어 이거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바로 앞으로 앞으로 어 좀 길어요. 이번엔 약간 오른쪽 대각선으로 오오 설마 게임이 원래 브금이 작은 건가요 아님 줄이신 건가요? 고요한 밤이긴 하네요. 브금이 원래 좀 작은 것 같아. 마스터 볼륨 올려도 상관없는 것 같아. 가자. 오이? 바닥이 런닝머신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오케이 간단하고 다음. 너무 쉽다. 좀 어려운 거 안 나오냐? 이게 루키라서 어? 뭐야? 어떻게 하라는 거지? 얼음인가? 슬립 팩터 미끄러진다 이건가? 어 미끄러지는 거 맞아? 어 미끄러지네.
미끄러져서 앞으로 안 간다. 잠깐만, 근데 이쪽 맞아? 별은 저쪽인데요? 안 가. 앞으로. 오케이, 알았다. 내려오자마자 바로 왼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어? 이씨. 저기다 걸린 다음에 그 다음에 가라는 거네. 그거네. 알았어. 걸리고 저기서 걸린 다음에 거기서 다시 반발력으로 튀어나가는 것이요. 마치 수영처럼. 오케이. 여기서 탁 걸릴 겁니다. 탁 걸리죠? 반발력으로. 뭔가 주기적으로 탁탁탁 하는 소리가 ASMR이네요. 올라가 될 것 같다고? 아 그러네. 올라가 다시 출발하면서 가야겠네. 가자. 간다. 아씨, 아 너무 사이드로 가는데 지금? 안 될 것 같은데? 하! 하! 뭐야 이씨? 한 번에 길밖에 없어. 영미? 영미? 영미! 영미! 에반데? 못 간다고? 못 갈 수가. 이렇게 하면 되지. 만약에 앞으로 미끄러져? 어 그래 미끄러져. 나 일로 갈 테니까 안 되고. 가자! 됐다. 스피드. 시청자가 되면 리듬 천국 노래 틀어두고 하자. 지금이다. 헛! 아! 아! 아, 여기서 어떻게 안 되냐? 여기서 어떻게 안 돼? 아야야. 불닭 마요님 깜찍 유나님 감사합니다. 호이 됐고 어? 아 각도가 아! 미친 거 아니야? 8분에 있는다고 여기? 파워 스피드. 자 타이밍 맞추면 돼. 하나 둘 다음 거 허잇. 아 해줘. 인정해줘. 어디 못 가나?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시청 타이머에 12년 걸린다고 나오는데 정상이야. 30트나 했어? 타이밍 맞추면 돼요. 탁. 이 도움닫기 타이밍 못 맞추겠어. 둘. 셋. 2번이죠? 첫 프레임 나오는데 그래픽 카드 괜찮은 거야.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야 그냥 가. 아무것도 누르지 말고 그냥 가다가 지금부터 도움 다 깨줄게요. 자 다음. 아까 이 게임 요! 고춧가루 알았다. 조금만 뿌렸다고 그러더니 그 고춧가루가 할라피뇨였잖아. 아니야 고춧가루 뿌렸는데 이건 사실 그냥 하나만 뿌린 건데 내 코에 들어가 버렸네? 이 녀석이 의도한 게 아니야. 내가 박자를 못 맞춘 거지. 다음.
간단했고요. 코에 역류했어. 뭐야 이거? 뭐지? 빨간 버튼 일단 밟아. 뭔데?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아, 밟으니까 저기 내려가네. 상자를 올리라 이 말인가? 어, 안 해. 그냥 갈 거야. 오케이. 어? 아, 상자 올려야 되나? 안 올라가네? 상자 밀어서 올려야 되나 보다. 그래, 올라가라 보다. 아니, 어떻게 올려, 이걸? 형, 나 내일 복학하고 첫 소개팅인데 진짜 군대 이야기는 하면 안 돼? 진심 여자들도 재밌어할만 한전은 군대 이야기면 괜찮은 거지. 시끄러, 임마. 빨리 잠이나 자, 임마. 아이, 아 이거 왜 안 밀어줘? 아 이렇게 밀자. 군대에서 좋구나 죽구 이야기를 꼭 하세요. 오, 안 밀, 오 엄청 엄청나게 점프된다. 어떻게 밀지? 간다잉. 됐다. 박치기 해버렸다. 박치기 해야겠어. 박스랑 클럽 오셨나요? 부비부비 타임 물결표. 아 이걸 박치기 못하네. 어 조금씩 가는데? 옆에 치니까? 근데 이거 올리는 거 맞아? 여기서 한번 깨겨보자. 아 맞네. 계속 누르고 있으면 오르락, 오르락 내리락 하네요.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다. 된다? 네. 된다! 좀만 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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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슨 스카이콩콩이야? 됐다! 뭐야? 어, 더! 확실히 밀어야 돼. 애매하게 걸렸어. 된 것 같죠? 소개팅에서 필요한 말발 능 군대 얘기. 확실하게. 어제 클리어한 게임 얘기. 애니 신작 얘기. 요 세 개면 완벽히 넘어옵니다. 시끄러 임마. 넌 틀렸어. 게임하는데 뭐 소개팅 얘기야. 눈치도 없어가지고 넌 안 돼 임마. 그냥 내일 저기 특별 여, 특선 영화 하나 보세요.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바깥 날리지 말고. 어이? 스파이더맨 홈커밍 한다고? 아 그래? 요스 좋습니다. 쉽죠? 쉽네 게임이. 뭐야? 왈보 왈비? 지금 OCN에서 나홀로 집에 연속 방영. 뭐야 이 물은 아주 가지가지한다.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는 건가? 풍영 이야기가 빠졌습니다. 혹시 혹시 풍월양님을 아시나요? 어 뭐야 어떻게 가? 계속 물 뿌리는데. 네, 침내 게임. 뭐야? 어 다리 부러졌다. 일단 여기서 다리 좀 붙이고. 데이트를 한 번도 안 해보면 외로움을 피하자. 모르지만 한 번이라도 데이트를 해보면 외로움을 알게 된단다. 그건 마치 판도라의 상자와. 아 이거 넘어야 되는데? 굴렁기 돌리기처럼 피해야 하나 봐. 아니 위로 와 위로.
됐다 돌파했다. 어! 어! 아! 아! 어우 빡센데? 지금이다. 미쳤는데? 약간 대각선으로 가야 되나? 됐다! 돌파했다! 점프! 왼쪽으로 피하고 숙이고 오케이 숙이고 와 머리 괜찮아 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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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숙이고 아 그냥 가! 아 승! 지금이야! 허이! 허아! 아 이걸 맞아버리네 위로만 쏴줘 놈. 자 다시 간다. 지금. 10분 후. 곧. 미친 게임 아니야. 아까비. 아 진짜 이. 다 됐는데 이씨. 왜 그래요? 전제 와이프 첫 만남 소개팅에서 석후 같습니다. 저보다 더 하신 분이더라고요. 받아. 멈추면 밀려. 오늘은 아빠가 놀아주기로 하셨다. 하지만 아빠는 밤새도록 스카이 콩콩을 타시다가 방금 매우 지친 표정으로 주무시러 가셨다. 됐다. 오케이. 그래 오늘 빨자 이제. 내일 좀 놀아줄라면. 간단하죠? 게임이라니 이번 주 기강식에 잡으시네요. 동경 못 맨날 하는데 무슨 기강을 잡아. 뭐야 이렇게 쉬워. 뭐지? 뭐야 왜 앞으로 안 가? 와 크리스마스 와 13개월 세질기 김다정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잠깐만 왜 앞으로 안 가냐 형 나 오늘 소개팅 때 품올량 아냐고 얘기하니까 바로 고백받고 사장님 나와서 박수랑 휘파람 불어줌 시끄러 소개팅 그만해 녀석들 이거 크리스마스라고 미친 게임 아니야 이거 집에서 소개팅하는 내내 망상하고 있네 이 녀석들 시끄러 임마 집에 게임하면서 무슨 자꾸 소개팅 얘기야 앞으로 좀 파는데 형 나스벅 닉네임 와베스 해봤는데 바리스타가 내 이름 부르다 말고 손가락 총 빵빵 나한테 쏘면서 여겨? 하고 웃더라 난 치팍 하고 멋있게 나왔어 녀석들 이거 안되겠는데 선풍기요? 선풍기인가? 선풍기 위로 올라가는 거 설마? 아 아니야 이씨 전혀 아니야 저 선풍기 그냥 떠있기 위한 우리는 공주에 떠있으니까 뭐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어찌됐든 되고 있는 거 같은데 가고 있는 거니? 제자리인 거 같은데 기분 탓인가? 어찌됐든 뒤로 밀리지 않는다는 게 중요한 것이죠 가고 있어? 맞아? 야. 오늘도 우린 아 미친 배역이야 어찌됐든 제자리 멈췄어 그러니까 봐봐 이렇게 가고 있을 때 이렇게 착지를 해 그 다음에 가잖아 이렇게 해서 탁탁 이렇게 간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리고 은근히 디테일하다 게임이. 아이고 미친 영태야, 걸로 가면 안 돼. 좀만 가면 돼. 하던 대로 해. 간다. 아이 거기 아니야. 아씨, 아 도려. 아이 틀렸어 얘는. 왜 저쪽으로 이렇게 자꾸 왼쪽으로 가? 됐다. 됐어. 됐어. 좋아요. 너무 앞으로 하려고 하지 마. 진짜 중립으로만. 조금만 제자리만 쪼부터도 앞으로 제자리니까 여기서 약간만 앞으로 가도 되게 앞으로 가는 것이요. 좋죠. 앞으로 가고 있는 거죠. 미친. 간다 간다. 왜 중앙이 아직도 갈 수 있어? 영태야. 조금이라도 가면 돼. 오, 엄청 많이 갔지, 방금. 아닌가? 솔직히 풍영이 저보다 훨씬 게임 잘하신다고 생각해요. 자꾸 왼쪽으로 가 또. 저는 유튜브로 볼게요. 왔다, 왔다. 다 왔어. 침착해. 중립, 중립띠. 됐어. 야! 허, 빡세다, 빡세. 스카이 콩콩 회사에서 만든 거 아니냐? 신입사원용으로? 다음. 어이 어이 믿고 있었다고? 여긴 쉽지. 여기 이렇게 쉬워. 가만히 있으면 돼요 여기. 가만히 있다가 타이밍 맞춰서 가면 되는 거죠. 점프력이 좀 늦었고. 끄트머리 있읍시다. 아니 그 아씨. 너무 끝이잖아. 이게 다 항아리 만든 놈 때문이야. 그 뒤로 조작감 갓겜들이 너무 많이 나왔어. 자 여기 있다가 자 지금이죠. 자 아 뭐야 5250이 믿고 있었다고. 여기 이 정도만 하자. 자 준비해. 갈 준비해 형태야. 아차 이렇게 하면 돼요. 간단하죠. 너무 가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자 여기 좀 있다가 좀 더 앞으로 가고 싶은데. 자 지금이죠. 차 짜 아씨 어떡하지. 여기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 아씨 자자자자자 가자 가자 가자. 지금 못 가면 다음에 가야 돼. 아, 아 손잡이가 미친 게임 아니야. 아 좋았는데 자리. 안돼 안돼 조금 조금만 앞으로 가자.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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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거기. 아 좀 진짜 스카이 콩 타고 왜 이런 데 와가지고 고생이야. 내가 직접 타는 게 더 잘하겠네. 그냥 올해도 형 덕분에 많은 걸 이뤘어요. 한 박자 쉬었다가 바로 파워로 가지고 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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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었다가 쉬었다가 지금 파워 쉬었다가 파워 간성 파워 붙여주시면서 쉬었다가 크리스마스 아! 여자친구랑 먹을 족발 시켰어요. 이제 배달 오는 말자? 동안 여자친구만 빠워. 얼른 구하면 된당 케이 다 망해라. 이 게임 생각보다 레벨 디자인 좋은데 잘 만든 게임이네. 망했어. 이렇게 멈추면 좀 가기 힘들어. 여기서 관성의 힘을 이용해서 이쪽으로 간다.
형 나 그 노래 생각나. 한 박자 쉬고 두 박자 쉬고 세 박자 맞아 쉬고 낭떠러지. 이 노래 맞지? 한번 쉬었다가 지금 갈게요. 예스. 간단하죠? 쉬는 게 포인트라는 거 아시겠죠?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저기 끝까지 더 두 개만 해보자. 비기너잖아 근데 여기. 비기너야 또 있어 설마? 이게 비기너라고. 다른 캐릭터 풀린 거 아니냐고? 어 풀렸어요? 레벨 셀렉트. 다음 캐릭터? 이스카이 콩콩이 끝나면 그녀에게 고백할 거야. 아 조이가 지금 베리로 점프 파워가 베리로고 스타일이 스티킵 업나이트인데 웰비가 있어. 얘도 로우인데 그냥 베리로우는 아니고 킵 업나이트. 다른 캐릭터로 포창을 드리겠습니다. 웰비 뭐야 이 놈 똑같은 놈 아니야? 다른 놈 맞아? 잠깐만 골라진 거 맞지? 어. 뭐지 똑같은 놈인데? 스카이 콩콩 이름인가? 아 그런가 보다. 콩콩이가 바뀌었나봐. 사람은 그대로. 점프가 더 잘된다 했어. 그리고 업나이트? 조종이 더 잘 되는 것 같기도. 오 안돼. 아우 진짜 걸리는 거 진짜. 즐거운 크리스마스 날 아빠는 지난밤 무슨 일을 겪으신 건지 주무시면서 관성 파워 점프를 외치신다. 스트리머는 힘든 일인 것 같다. 체크포인트 굿이었고요. 사실 스카이 콩콩이 본체고 위에 달린 사람은 악세사리라는 게 학계 정. 저 위에서 떨어져야겠는데 별 먹으려면. 지금 지금 먹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조이께 조이가 더 좋은 것 같아. 스틱 킵 업나이트 킵 업나이트 뭔 차이죠? 스트릭 가속도가 더 좋은 건가? 이게 더 나은 것 같아. 어? 살았어? 그래 살아있다. 스카이 콩콩 드디어 버렸어.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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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덩이 집어넣어. 나무메와 뭐야 이 녀석 왜그래 이거 완전 포기해버리네 이거. 좋아 이게 기본이 좋아. 익숙하군. 알았다 여기가 왜 이렇게 힘들었는지. 공간이 있구만. 다른 거보다 좀 심하게 있구만. 그치 여기까진 공기가 없었는데 이거 공간이 좀 그렇게 심했어. 완전 넓어가지고 계속 안 그냥 대충 하려니까 안 됐던 것이었어. 끝을 쳐야 겨우 닿는 정도. 지금 주니어 크리스마스 선물 뭐 준비하셨나요? 크리스마스 원하는 거 없어서 그냥 선물 준비 안 했어. 내일 뭐 사주려고 하는데 필요 없대. 그냥 게임이나 같이 하는 게 소원이라는데 합방하자고. 뭐 합방을 해. 게임 새로 사달라고 돌려 말하는 거라고?
아니에요 주니어 모바일 게임 하는데 핸드폰에 깔린 게임 100개가 넘어. 저랑 똑같아요. 매일 새로운 게임이에요. 산타 할아버지 아빠와 이 시간을 선물로 주세요.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얘가 났다. 어? 뭐야? 여기 어디야? 비기노만 깨보자. 됐다. 됐어 됐어 됐어. 가만 있어 가만 있어 가만 있어 가만 있어. 자 별이 앞으로 가야 되네요. 점프 뛰면서 가야 되네요. 돌아버리겠네. 됐다. 아 첫 번째는 그냥 한 번에 가네. 그냥 파워. 됐다. 자자자자자. 바로 앞이에요. 최고 타점에 이르렀을 때 점프하면 돼요. 일단 제자리 점프로 갑시다. 아이 가지마. 아이 가지마. 제자리 못해 이놈. 어. 어이. 지금이다. 여우씨. 마지막 요거까지만 한번 해볼게요. 비기너는 깨야지 그래도. 아이 스카이 콩콩 이상해 이거. 타이밍이 안 맞는 건가? 스카이 공개 아까 컨테이너 벨트 있죠? 그것처럼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빡세요. 와 이거 엄청 넓다. 장난 아닌데? 도움 다 깨가지고. 끝에서 뛰어야지 될 것 같은데. 갈게. 아 뭐야 도움 닫길 못해. 자 콩 콩 콩. 아 꺼져 이놈. 꺼져 그냥. 조이로 해. 뭐라 해야 되지? 이렇게 자동으로 안 가. 멈춰버려. 얘가 점프력이 낮아도 이렇게 그냥 안 누르는 점프가 가능하기 때문에 도움 닫기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허! 근데 점프가 좀 모자라네. 점프를 약한 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 약해. 포텐이 없는 놈이다 이놈. 포텐이 없어. 마음에 드는데 포텐이 없는 놈이야. 점프력이 이놈이네. 봐봐 차이가 너무 크다. 근데 문제는 이놈이 도움 닫기를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없어서 내가 임시적으로 도움 닫기를 해줘야 된다는 게 문제야. 그만큼 정확한 입력을 해야 된다는 거지. 정확히 입력 안 하면 이렇게 멈춰버린다고 해야 될까? 이렇게 그냥 땅에 붙어버려요. 정확히만 하면 되잖아요. 못하죠?
원래도 캥거루야? 충남 당진의 이규현님, 현당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돈이 없어서 마야 하품하다 우는 아이에게도 선물을 주지 않을 거야. 다이오. 됐다. 아, 살짝 앞으로 해야 돼. 와, 이거 너무 점프력은 좋은데. 너무 또 앞으로 하면 안 되고. 제자리 점프. 형님 1시 55분입니다. 이때까지 못하는 척 하느라 애쓰셨습니다. 유튜브 분량도 충분히 뽑았고 이시도 다 된 것 같으니 이제 끝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올라가지? 왼쪽으로 올라가겠다. 유튜브에 다 편집되겠구만 무슨. 연휴인데 할 게임이 없어서 너무 슬퍼요. 재밌는 게임 추천해주세요. 풍영. 저도 없습니다. 하잇! 됐다. 호, 깼다. 또 있어? 일단 체크 포인트. 아! 괜찮아요? 저장했죠? 제자리 점프 후 오케이. 아, 와이. 풍뎅이들 메리 크리스마스. 나나 요요님, 또또 지원님, 박호준님, 푸카캉님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됐어요. 여기로 가서 가면 될 것 같아. 한 칸씩 올라가면 쉽지. 아, 경사졌구나. 그럼 뒤로 가서 하면 되지. 예우. 간단했고요. 뭐야? 없네? 다 깼다. 여기서 이제 좀 더 어렵게 깨는 게 있는 건가? 근성이 없어. 다 깼는데? 없어. RB 눌러도 안 나가고 그랬어. 박부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로간 LTH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RB 눌러도 안 넘어가네. 새로운 스틱으로 하라고? 아, 뭐 XP 레벨을 올라야 될 것 같네. 리플레이 레벨을 with your new forward 스틱으로 뭐 XP를 먹으면 열리는 걸까? 아, 그게 아니고 이게 스틱으로 먹은 거고 새로운 스틱으로 깬 건 이거 두 개였어. 왈라비로. 그러니까 이거를 다 왈라비로 깨라 이거야. 여태까지 조이로 깼던 거. 그것은 여러분들의 몫으로 남겨두시고요. 네. 재밌었습니다. 나름 빡셌던 게임이었던 것 같아. 레벨 디자인은 좋았는데 조금 뭐가 조금 아쉬웠다.